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 재즈신에서 활동하는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관객과 만났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프롬스 2-3열 콘서트인데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일렉트로닉, 듀오, 클래식 등 각각의 주제로 3일간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프로듀서 조와 싱어송라이터 세이로 구성된 일렉트로닉 R&B 밴드 로파이 베이비와 파페라 가수 고진엽, 일렉스윙과 일렉재즈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전자방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없었던 아티스트들이 만나 다채로운 무대를 꾸렸습니다. 2-3열 씨는 무대에서 관객과 연주자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리홉이 특별 캠페인 우리의 겨울이 함께 따뜻하도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레바논 난민촌에서 추위와 빈곤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담요, 방한용품 세트, 난방비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난민들이 지내는 텐트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장작을 살 돈이 없어 나뭇가지와 쓰레기를 모아 불을 지피고 신발을 살 수 없는 아이들은 맨발이나 슬리퍼로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리홉은 얼어붙은 난민 아이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줄 신발을 선물하는 캠페인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며 모인 후원금은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의 겨울나기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내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